경북구청에서 태어나 6.25 때 월남에 육사 9기로 입교하고 다시 육군 갑종간부 후송으로 인건 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. 육군 헌병감 재직 중 11.6이 발생하자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의 명령으로 김재규를 체포해 전두환에게 인계합니다.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법에 따라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에 부안사령관 전두환이 합수본부장이 됩니다. 전두환이 계엄사령부의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월권행위를 하자 정승화에게 보고하여 정승화는 전두환 제거를 결심합니다. 눈치챈 전두환 측 허화평과 김진기 본인의 후배인 배신한 종헌병단장이 정승화 계열인 정병주, 김진기, 장태환을 술자리에 초대합니다. 전두환이 오지 않자 의심을 하던 중 정승화 납치 소식을 듣습니다.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체포 승인을 기다리던 전두환 체포 명령을 내리지만 수도경비사령부에 의해 무장해제된 후 역시 배신한 부하 성환호 헌병감 실장 등에 의해 정승화는 체포됩니다. 자신도 체포되고 예편 후 하극상의 평생을 쿠데타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밝힙니다. 정승화, 장태환, 하소군 등과 함께 전두환을 내란죄로 고발한 후 75세에 사망합니다.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.